그래서 일단 비밀덱을 한번 만들어 봤다. 자,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는가는 직접 봐야겠죠, 뭐. 뭔가 되게 긴데. 잠깐 스킵. 렉살! 그 상대는 렉살! 이 렉살과 이 렉살. 사냥을 시작하지. 덤벼보게나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증명을 하겠다. 천둥아, 이리 와. 아니? 사람들은 생각이 다 비슷한 건가, 다들? 그거 참. 좋아, 나쁘진 않네요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증명을 하겠다. 근데 의도한 건 아닌데. 다들 이게 다 줄진 때문에 그런 거겠지? 아무리 생각해봐도. 그거 참, 어떻게 상대하려고 데려온, 사용한 카드가 이렇게 될 줄. 네 차카도 잡아! 세상에 이런 이상한 우연이 있을까.
기다리지 않아. 뭐 이렇게 흘러간다 이건가? 장난칠 시간은 없다. 자, 참고로 제가 실험체 구호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쓸만할 때가 있으니까. 기다리지 않아. 천두 이리온 갑단 이 맛에 취한다. 상대방은 할 말을 잃었겠지. 설마 정말 최악의 수가 있는데 저 주장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면은 정말 짜증낼 거예요.
아이 좋아 난. 자 상대방은 나겠죠 아무래도. 양꾼은 보통 이럴 때는 답이 없으니까. 천둥아 이리온. 죽네. 알 수 없어.